닉네임이 원래는 모빌 권위자셨다고요? 네, 모빌 권위자였죠. 네, 모빌리티를 빠르게 가가지고 로밍하는 애니. 네, 그렇죠. 2021년 네, 만에 모시게 되면서 네. 메타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네, 정말 신청하셨을 많이 때는 네. 그땐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또 애니비아가 지금은 다르다. 탱 애니비아로 그 말을 달성. 아, 그럼요. 그 말 성의권. 지금은 좀 이제 네. 많이 나락으로 갔지만 독특한 이 애니비아의 팬트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신 네. AI 애니비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비아를 정말 애정하고 사랑하지만 정확히 이게 챔피언 선택을 잘못해서 예. 분한과 역경속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그걸 즐기고 있는 연중 한 명입니다. 아, 이제 방송 안 하시고 예전에는 잠깐 했었는데 네. 게임할 때 키는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정말 애니비아의 네. 독자적인 템트리를 많이 만들고 계신데요. 네. 장인의 꿀팁부터 바로 가보죠. 넣을게.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이 연습용 보시고 네. 애니비아의 입장으로서 네. 했을 때 네. 제가 어디로 전멸할 네, 것 같냐고요? 네, 네. 저라면 일로 탈 것 같은데요. 아, 일로 탈 것 같아요? 네. 아니, 변수인데? 아니, 보통 10에서 9는 이쪽에 뜻이거든요. 왜, 왜냐면 네. 왜냐면 저희 레벨 때에서는요 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안 해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풀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예, 예. 풀 있다 가정을 썼을 때 이제 벽을 치게 되면 상대가 풀 유물을 몰랐을 때 네. 애니비아가 해제 기능이 없어가지고 상대가 풀을 넘어가서 살게 돼요. 하지만 이제 지나가다가 이쪽에다 벽을 쓰고 이렇게 가면 상대가 이 풀 썼을 때 이제 바로 갇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네. 시간이 벌어진다는 거네요?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포커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W 쓰면 시야가 보이나요? 여기 와드가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보이지 아, 보이진 네. 않네요. 그럼 저걸 깔고 와드를 깔아야겠군요. 네, 그렇죠. 상대가 이쪽으로 풀을 쓰게 될 때 네. 그 전에 제가 이쪽에다 먼저 그걸 쓰게 되고 상대가 여기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저기 끼나요? 네, 무조건 아. 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멸 써볼까요, 지금? 써볼까요? 어, 끼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네.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지금 낍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깔아놓으면 좋네요. 네, 미리 깔아놓고 이제 상대 예측 사용해서 하면 이제 좋다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상대가 이미 전멸을 할 즈음에 써버리면 저걸 넘어가겠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애니비아 장인들도 이제 모르시는 게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벽을 쳤을 때 막 이렇게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끼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벽 쪽에 붙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건데 챔피언의 기준으로 벽에서 살짝 위쪽으로. 오, 끼네. 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셀프로 해보죠. 네, 네. 벽에 자기 자신. 우리 살짝 앞으로. 네, 살짝 앞으로. 그러니까 대상 살짝 앞. 네, 살짝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롤에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네네. 아우렐리온 솔도 날아다니고 네. 탈론도 벽 넘어 다니는데 네. 애니비아는 샌데 왜 못 나냐? 방금 해결됐습니다. 이거 할 수가 없죠. 딱 이렇게 하면 어 원래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의도하실 수 있다. 아, 그럼요. 좀 오래 걸리네. 자. 가세요? 아, 그럼요. 아, 이거 미드는 너무 형식상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재미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올해 초에 신청하셨을 때는 네. 미드가 되었어요? 아니, 원래도 탑을 가고 원래 탑이었어요? 네. 처음에도 갔을 때 탑을 가고 있는데 근데 그냥 모빌을 가는 네. 거예요? 네. 나는 모빌이라 그래서 난 미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 미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지밖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상위권을 달았죠. 얘는 기본적으로 아트로 조정되는 시고요. 애니비아가 장판을 계속 설치해야 되는데 큐 한 대만 맞아도 장판이 풀려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CC기 판정돼가지고 네, 네. 풀리게 되는 거죠. 와우. 그리고 김민재님이 또 등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저는 아트로스를 고정되다 보니까 약간 풍류는 제가 훨씬 있죠. 오케이. 룬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룬이 두 가지가 나네요. 감전하고 착취가 나뉘는데 네. 이제 저는 착취를 갈 때는 이제 강철 심장을 가요. 팁을 1호로. 와, 진짜 독특하게 가네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가다가 이번 판은 이제 상대가 블라디니까요. 블라디니까. 오, 내가 픽을 안 해요. 아, 저 어! 아이디 더 있나요? 아. 아니 이게 설명하다 아니 이렇게 되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캐로 갑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30분이에요. 5분도 제가, 아니고. 아, 제가 이전에 이제 채워가지고. 아. 새콤달콤 하나 드실래요? 저는 그 이제 마스크 쓰신 분들이 드리거나 뭐 마시실 때 얼굴을 까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일부러 저도 프라이버시를 위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너남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아, 진짜 이 세상에 이런 게 이런 수인남이 있나? 서인남? 수인남 대표 홍님이신가요? 누가 들어갈래? 서바이벌인가? 오징어 게임이야? 어, 순간 오징어를 또 오징어를 검색하네. 아니면 실제로 펄룰룰룰룰 선픽을 받아도 유리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서포시냐 미드냐 네.
탑이냐 근데 탑일 거라는 생각을 못해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새콤새콤 괜히 먹었네 침샘 오지게 자극해 저도 지금 마스칼레 지금 침 분비가 지금 와 침 미쳤다 와 두파는 딱 싫어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크산테 아니면은 쉔 둘 다 이렇게 착취로 가도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착취로 가셔도 되고 감전으로 가셔도 되는데 착취를 가는 이유가 탑이 빡치라고 근데 긴축할 때마다 이게 목소리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운이 아 심지어 연운이에요? 진짜 킹 받는데 끝까지 네. 킹 받네 그럼요 죽을 때까지 펴야 되니까 일단 얼음 타입 포켓몬 진짜 닉네임부터 심상치가 않죠 아니 닉네임부터가 진짜 킹 받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킹 받게 만들어놨네요 그럼요 심지어 네. 듣도 보도 못한 탑 애니비아인데 네. 거기에 착착까지 들었네? 네 이게 그럼요. 진짜 뭐냐? 근데 연운이야 뭐야 얘는 진짜 넌 혼내줘야겠다 딱 이 생각 들겠다 그럼요 오케이 어 근데 오케이. 우리 팀이 혼나네? 나 시작돼 일단 정글 와드 하나 봐가지고 시작할게요 어? 어? 아니, 또 수합을 해버렸네? 또 수합했네요 근데 쉔이어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더 좋아요 그냥 더 좋아요 쉔 생각하고 애초에 착취된 거니까 아니, 그럼요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피 뽑아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아니, 상상이 안 가네 얘 이 챔피언이 이게 의미가 있나? 근데 이렇게 착취 맛있고요 이를 찍었네요? 이거 돌아버린 거죠 그냥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네, 돌아버린 거죠 계속 이렇게 평타 이렇게 평타 샥! 평타 샥! 노란방패이기 때문에 네 딱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피가 채워진다? 더 착취를 해줄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오히려 마르지 않는 세력 네, 더 좋아 오히려 평타 안녕 아, 짜증날 거예요 짜증날 거예요 이제. 이게 그리고 애니비아가 평소 사거리가 얼마죠? C 눌러보시죠 600입니다 네, 600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길어요 김사결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착취가 이게 의미가 있군요 그럼요 그냥 거의 착취를 성공하신다고 보면 돼요 애초에 이게 예전에 애니 서폿이 유행했을 때도 애니 평타 사거리가 겁나 길어 600이었어요 그때도 맞아요. 애니도 600이었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애니비아는 여전히 600입니다 네 여전히 600이에요 예전에 애니는 평타 사거리가 짧아졌거든요 아 맞아요 패치로 네. 한번 붙었죠 이 친구는 여전히 600이거든요 그죠? 어차피 와 진짜 길긴 하다 네. 케이트린이 625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튼 그쯤인데 거의 크게 차이 안 나. 와, 이거 다 맞춰버려. 예, 들교도 하면서 착취도 같이 뜯어주면서 이런 상대 칠 때 빡치네. 실 때 먹으러 할 때 평타. 안녕. 지금 벌써 보시면 이거 벌써 사용했던 거 신기해요. 와, 벌써 열 번했네. 4분도 안 됐는데. 와, 이거 신기하다. 와. 이제 빡쳤어요, 빡쳤어요, 상대. 사거리가 길지만 평타 모션이 긍지 같은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카서스와 거의 양대 산맥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평타 먹는데. 사실 이것도 패치하면 된 거예요. 아 그죠. 네. 카서스도 그렇고. 네. 어? 사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 맞다. 패시브 있죠. 네, 패시브 있어가지고. 맞네. 어? 우리 전멸 쓸 이유도 없네요 네. 여기서. 사실상 여기서 패시브를 한 번 더 빼고 하는 게 라인전에서 이득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건가요? 내 몸에 있는. 네. 어떤 독소들을 디톡스하는 느낌인가요? 아 그럼 오늘 하루 굶는 거네 약간 그런식 그런식 아니면 약간 혈액순환 느낌? 그런식 어 혈액순환 한번 하는 거구나 그니까 이 안정감 뭐지? 근데 우린 너무 안전해 약간 저희 편안하죠? 아 이거 들어왔네 미쳐버린 거죠? 통파 2 어! 오! 아! 상대가 많이 화났거든요 아니 너무 급발진으로 들어와가지고 상대가 어? 오, 뭐야 안 사요? 아 신발 안 사요. 무조건 강철 심장부터. 계속 이제 풀 돌리면서 강철 심장 써줘야 되거든요. 야. 저희 지금 착지 몇 번 터뜨렸죠? 지금 여러 번. 6분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안녕. 이제 그 빠른 별 선수. 네 맞아요. 래피드 스타. 그 선수 보고 좀 많이 배우긴 했죠. 어 많이 많았어요 지금. 봐요. 근데 패시브도 깔아주면서 안녕 근데 또 착취 터뜨려주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세졌어 탱에도 딜이 다 나와요 이 깡데미지가 딜이 안 나올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근데 이거 착취를 아니 착취가 아니라 어 뭐야 까는데 뭐지 이거 오케이 아 안녕 저 그냥 보기만 해도 오 잠깐만 이상한 건데 간 거 같은데 이거 죽더라도 착취 뜯어야 돼요 죽더라도 이게 애니비아 사명이에요. 제 개악질이다. 죽어 죽기 전에 방금 1스톱 터뜨렸거든요. 어 가기 전에 한 번 더? 어 가기 전에 평타? 아 이겼다! 나 이겼다 이겼다. 이러면 제가 이득이에요. 왜냐면 저는 두 번 터뜨렸기 때문에 착취 몇 개죠? 26. 아 1900입니다. 헤카린 철 볼까요? 헤카린 1100이에요. 거의 좀 다크예요 저희. 오 뭐야? 오, 오 너무 달아! 아, 한 번 더? 아! 아! 어, 소리 왜 이렇게 야해? 와! 어 너무 달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냥 아 이래서 연은 들어야 되는군요 그럼요 아
미쳐버린 거죠 이거 지금?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렸죠 그냥? 이거 뭐야 딜 왜 이렇게 세? 미쳐버렸죠 그냥? 어? 잡았는데? 미쳐버렸죠 그냥? 와!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뭐냐고 아니 그막 갈만하네요 이거 아 진짜 좋아요 이게 써보시면 아 진짜 신박하다 이거 이거까지 먹으면서 와 너무 달아 미쳤다 나왔다 강철 신병 나왔다 맞죠 이제 뭐가 나요 대 이제 바로 이제 모빌 탄 다음에 전부 다 탱으로 도배할 거예요 이제 이리 와. 강철 씨, 두 배. 착취랑 아달가 딱 맞네. 네, 그럼요. 같이 터트릴 수가 있어요. 지금 트랙 보이시죠? 2,200이에요. 지금 12분인데. 아니, 평타가 무슨 스킬 마냥 나가. 어? 아니, 무슨 스킬 마냥 나가. 뭐야? 아니, 근데. 신났어요? 아니, 키보드가 살짝 이상한. 이거 손가락 냄새만 맡아도. 아 근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저희는 착취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알까지 생각하면 체력? 안녕. 오! 상대는 헤르메스를 갔는데 강철 심장 추가 피해는 물리 데미지죠. 그렇죠. 복합적이네. 안녕. 지금 우리 호텁방패 네 번째 떴습니다. 상대 지금 신문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단계 탑재물. 어우. 안녕. 오 야 씨. 와 이제 포블까지. 깔끔하다. 체력 정확하게 2,500입니다. 알까지 하면 차력이 5,000이에요. 14분이 5,000이죠. 14분에. 사실상 말 안 되죠 그냥 이러고 바로 이제 포카리 터킬 와! 진짜로? 네 진짜로 이제 슬슬 이제 합류해줄 거거든요 어? 나 지켜주니 넌 못 가 안녕 어 이거 평타 깡패네 이거 케이틀린보다 셀치도 3초 동안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내 주위에 3초 동안 일로와 안녕 오. 야 남들 스킬 데미지네 이건 안 아파 안 아파? 와! 저만 때리고 저 가두고 이걸 잡았는데? 아파 이거 알 있어? 아 남아있어 체력? 어 3000이야? 절대 못 잡죠 체력 3000이야 진짜로! 알 체력이 3000이야! 절대 못 잡죠 이런 거? 방금 3명이랑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 아니 진짜 이.. 아 와 와 그래 손길 나왔다 이런 거 그냥 모빌 가가지고 치고? 어 근데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강철심장! 아! 이것도 강철심장! 와 강철심장 왜 이렇게 쎄? 어? 그럼 이게 다 몇 스택이야 이게? 와 다 스택인데 이거? 다 몇 스택이야? 체력 어느새 3,400 싸우기만 했는데 100이 올랐어요 체력이 이거 왜 미쳐버린 거죠 이런 거? 아니 뭐냐고 왜 쎄냐고 이거 아니 뭐해? 미쳐버린 거죠 그냥 아, 뭐야 신분이에요? 어 이것도 강철심장 아 강철심장 어 죽이지 마 그렇지 가두고 어 강철심장 그렇지 다른 건 보지 않아요 어제 저랑 강철심장 터뜨리기 때문에 안녕. 오 맛있어. 어 한대씩. 어 이것도. 안녕. 그렇지. 사실상 저 강철이자가 터트리는 게 아... 체력이 차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저는 이제 바로 뭐가 나요? 어묵. 초가스 할 때도 답답한 게 강철 이거 봐봐. 너무 안 아파? 안녕. 어 근데 야 다 와 버리네. 안녕. 어 강철이자 한 대 더 터트리고 덮을. 무조건 강철신장 터트려야 돼. 내 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 지금 전두엽에 그거만 있는데 지금? 어, 1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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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싱 돌았는데 돌았어야 괜찮아 야소 2차 부서! 아... 2차 부서! 괜찮아 야소 한타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얘 근데 한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타 해야죠 근데 우리 팀이 한타를 안 하네? 그럼 뭐예요? 다시 이제 강철신장 터트리러 가야지 아니 어? 이거 앞에서 그냥 버터 주면서? 잘 열었는데? 앞에서 버터 주면서? 강철심장 터트려 주면서? 바로 그냥 강철심장 놀러 와 그거밖에 오! 강철심장 그렇지! 와! 그렇지! 아니 방금 퀴 너무 잘 맞췄는데요? 아니 여기 가두고? 가두고? 일로와 일로와 어, 모빌? 빨라졌다 모빌? 난 빨라졌다 어, 이렇게 어, 아 너무 맛있어 어우 어 이렇게 했어 착취 어, 어, 다했어 다했다 진짜 다했어 오 마이 오 이거 좋아 스택? 씨 오 뭐 스택이 하나 더? 아 이거 낚시네 어 스택 근데 잘 버티는데? 아 오래 버텼다 잠깐만 이거 얼마나 피 안 나지 볼까요? 다섯 명은 빡세네 그러면 이제 많이 찍었죠 이거 착시 아 버텨 안녕 오야오 안녕 더 막 걸어주고 강철 심장 맛있어 착취도 맛있어 오 이거 오
우리 딜러 우리 딜러 지켜 우리 딜러 지켜 잠깐 진짜 재밌는 비디오 이거로 그만까지 가셨어. 아 네, 그럼요. 네. 그냥 미쳤습니다. 이렇게랑 아, 원팀포랑 주던데 부키로 가죠. 아 렛츠기리 네. 감전 비오라 남방 이런 거 끈사 이거 끈사가 제일 가장 중요해요. 아, 끈사 이동 속도가 중독이기 때문에 저녁 갑주를 가는 빌드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전판이랑 똑같네요. 호라지가 이게 오케이 좋아요. 호라지가 그 꼬라지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모냥이 된 거네요. 네, 다행이네요. 저녁 갑주를 가고 감전 룬 세팅을 가는 거는 어떤 상대일 때 가는 건가요? 좀 만만할 때. 뭐야 깜짝이야. 말파가운데 만만한가요? 돌멩이요 돌멩이 그냥. 아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냥 넥슬라이스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얼려버려요. 지금 저 말파이 팀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서 있는 거 봤어요? 저 뭐야 이게 왜 탑으로 왔지? 새롭네. 이게 말파가 이게 알아 아프죠? 저희는 감전이기 때문에. 아 맞네 착취 생각했는데 감전이었네요. 네. 감전 때마다 괴롭히나요 저희? 그렇죠. 근데 역시나 평타 600 사거리를 이용한 짤짤이 계속되는군요. 네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건 기본 베이스네. 네. 와 이걸로 할 때 폼 날리고 평타까지 완전 딱딱했군요. 사실상 거의 킬감은 나왔어요 이제. 이거 미니언 먹으러 올 때 그냥 뚝딱 해버리면 되네요? 네 벽치고 그냥 죽이면 돼요. 저는 이제 패시브 돌 때까지 기다렸어요. 원래 집 가지 말라고. 아 방심유발! 네, 방심유발까지. 와 사람이 그냥 심리까지 생각했네요? 아 그럼요. 이게 아 이제 말파 유저들은 이제 본인 패시브가 네, 되면 그렇죠. 나 이제 한 턴 살 수 있어.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탱커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냥 다 이 빌드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상대가 탱커가 아니면? 네. 4렙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Q를 하나 더 찍어주셔야 돼요. 어? 그 스턴 쓸 시간? 사실 별 이유는 없고요. 이게 Q 하나 더 찍으면 자기 느낌 나니까. 아니 뭐야? 당신 뭐야? 진짜 이유 없는 거죠? 네. 진짜 우리 처음 샀던 블레 이제 먹는 거죠? 네, 이제 먹는 거. 알뜰 살뜰 하는 거. 다 봤나? 다 봤죠. 와! 별로 아까운데요. 와! 오, 대포는 뭐야? 이거는 미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발은 늦게 사나요? 아 예, 이것도 다 가고 나서 삽니다. 아 이제부터 진짜 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탱밖에 안 봤는데 6렙이랑 6렙 전이랑 굉장히 달라요. 써서 못 쓰고 그냥 조합 이렇게 할게요. 뭐야? 6렙 찍었네요. 이건 못 찍었습니다. 아 이거 중간 찍었으면 진짜 잡았겠네요? 잡았어요 저 공간 탔으면. 미드로만 가다가 미드도 잘 모르는데 심지어 탑에들은 인지 자체를 못해요. 그냥 당하는구나. 네, 그냥 당해요. 그리고 사실 미드에 나오는 챔피언들은 다 날쌔죠. 네. 키아나 같은 거 네. 그냥 더블에서 슝 갑니다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탑 라이너들은 대체로 다 궁쪽거든요. 그쵸 그쵸. 그냥 그대로 당하는군요. 그냥 이대로 무지성으로 걸어가서 때리다 보면 이겨요 그냥. 아 우린 이렇게 해서 그냥 궁을 빼버렸는데 말파한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예 저렇게 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8분에 나왔어요. 8분에 나오네요. 빨리 나오네요. 아니 그거 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팁을 유미한테 썼네요. 이렇게 가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둘 수 있다는 거. 전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유쾌한 네. 어떤 이 플레이를 보여주신 AI 에리비아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피지컬 챔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지컬 챔프가 아니라 머리 쓰면서 하는 그런 챔프거든요. 레지컬이에요. 네, 레지컬 챔프.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국밥처럼 하면 누구나 다 쉽게 티어 올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컷! 컷!